김종서, 세븐틴과 불후의 명곡 인증샷 공개. 5일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서는 가왕 조용필 특집 3부가 펼쳐졌다. 7일 낮 이 방송이 재방송되면서 또 한 번 화제에 올랐다. 이날 경연은 역대 불후의 명곡 최다 우승의 빛나는 정동하와 역대 최고점의 빛나는 민우혁을 비롯해 총 6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. 세븐틴은 경연에 참여한 유일한 아이돌 그룹으로 방송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. 이날 세븐틴은 세 번째 무대로 단발머리를 선보였다. 세븐틴 특유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에너지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가왕 조용필도 춤은 잘 추는 건 잘 알려졌는데 노래를 저렇게 잘한다니 깜짝 놀랐다며 저는 지금 안 태어난 게 좋다. 너무 신선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. 지난달 이 방송 녹화 후 김종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세븐틴과의 기념사진을 공개했다. 김종서는 불후의 명곡 조용필 특집 녹화 무대에 마치고 세븐틴과 기념컷에서 일하고 밝히며 이 친구들 무대 완성도가 아주 좋았다. 역시 자랑스런 한류의 주역들 다워. 칭찬에 영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. 공개한 사진에는 김종서가 세븐틴에 둘러싸여 엄지손가락을 축혀올린 모습이다. 이날 세븐틴은 4연승을 거두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.